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세상 모든 것이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죠. 아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기분은 사랑에 빠졌을 때와 같이 격한 흥분과 행복한 감정에 휩싸이게 해줍니다. 희망을 갖는 것만으로도 행복의 호르몬 엔돌핀이 쭉쭉 뿜어져 나오고 또 마치 사랑의 호르몬인 도파민에 취해 구름 위를 걷는 것만 같은 기분이 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나도 이대로만 하면 잘 살 수 있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런 거 보면 부자가 되는 것의 시작은 부자의 마인드를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의 마인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저도 여유로워지고 싶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매년 세계 억만장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그 억만장자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이 평범한 우리와 다른 생각과 습관이 무엇인지 정리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생각만으로 부자가 되고 인생이 바뀔 수 있겠어? 하는 허무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아주 사소하리 많지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한 발짝 앞으로 더 낮게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부자의 마인드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우리와 다른 부자들의 마인드. 첫 번째, 책상 머리에 앉아 머리만 굴리지 않는다. 뛰어난 투자 실력과 활발한 기부 활동으로 전 세계 억만장자들에게조차도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워렌 버핏은 손가락을 빨며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생 후반전을 계획하거나 인생 진로 변경을 고민하면서 많은 분들이 책상 머리에 앉아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머리만 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서 보면 진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도 말입니다. 언제든지 아니다 싶으면 돌아설 수 있게 현직을 버리지 말고 작고 겸손하게 시작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퇴근 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면 회사 월급이 새일을 돕도록 뒷받침해주는 장학금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머리로만 재는 것 그만하시고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은 그렇게 찾아지고 넓혀지는 겁니다. 평범한 우리와 다른 부자들의 마인드. 두 번째, 넓어지는 시장에 몸을 담거라. 어떤 사업 분야나 제품에도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대개 네 단계로 나누어지죠. 어느 단계에 있는 시장에 진입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고 피터지게 경쟁만 하다가 시장이 사그러들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부자가 될 만한 일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누구나 그러고 싶죠. 그걸 모르니 답답할 노릇인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얼마나 빨리 진화할지, 그래서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변할지 공부하고 가늠해보면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하는 분들이 테마주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연예, 레저, 과학기술, 부동산, 의료, 자원개발 등 각기 다양한 주제들을 묶어서 장단기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책상에 앉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자격증 공부를 하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일 어렵고 또 한편으로 가장 쉬운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소한 분야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한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하니까 어려운 일일 테고, 먹물로 살아온 관성을 떨쳐내지 못하고 책상 물림으로 만족하려는 결정이니 또 그만큼 쉬운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뭐 자격증도 좋고 주식 투자도 좋고 다른 어떤 것도 좋으니 미래지향적이고 대세를 이루어 점차 넓어질 시장에 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우리와 다른 부자들의 마인드. 세 번째, 낙관성을 잃지 마라.
같은 상황에 처했음에도 한 사람은 낙관성을 잃지 않고 돌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발을 빼려 하고 벌써 시선은 도망갈 곳에 꽂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불만을 알아채고 틈새를 발견하는데 다른 누구는 그게 되겠냐며 거들떠보지도 않으려고 하죠. 포브스 잡지에 실린 억만장자들을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새롭게 창업을 해서 시장을 넓혀가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낙관성을 잃지 않고 틈새를 파고들어 성공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관론자들은 현명하고 신중해 보이지만 결국 돈을 버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아지고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에너지를 쏟아붓는 낙관적인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우리와 다른 부자들의 마인드, 네 번째, 티끌 모아 태산이다.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이라는 냉소적인 말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별 수 없습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티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시작하면 인생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라하게라도 미미하게라도 시작을 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의 억만장자들도 티끌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차고에서 컴퓨터를 조립하기 시작했고 또 누구는 친구의 사무실 한 구석자리를 빌어서 시작을 했죠. 시작은 모두 그렇게 초라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대출받고 빚 얻어서 뻑적지근 화려하게 하는 시작치고 잘 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은퇴 이후 투자 전문가로 살고 싶다는 바람으로 몇 천만 원 시드머니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벼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몇십만 원이라도 지금 투자하며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면서 실력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올바른 투자법을 하고 누가 더 나중에는 성공할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평범한 우리와 다른 부자들의 마인드 다섯 번째, 마지막, 끊임없이 읽고 공부하라. 공부하지 않으면 아이디어, 시장을 읽는 통찰력, 지혜로움, 현명함, 유연함, 무슨 또 리더십, 뭐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독서하고 공부하는 시간은 항상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하죠. 점수를 얻기 위한 공부가 아닌 나이 들어 사는 공부가 진짜 공부라는 점 잊지 마시자고요. 인생 후반전에 접어들고 더구나 은퇴 전후가 다가오면 인생 5, 60여년을 살았는데도 뭐 하나 제대로 잃은 것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조급해지면 달콤한 속삭임에도 귀가 열리고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 쉽상입니다. 이럴 때마다 낙관성을 잃지 않으면서 작고 겸손하게 시작하라는 부자의 마인드를 떠올리고 실천하면 하루하루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일신 우일신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